어떻게 살았냐. 예? 그러니까요. 힘들었어요, 진짜. 예. 근데 지금 말 첫마디가 어떻게 살았냐. 하지만 다 어떻게 살더라. 예? 예. 아, 근데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전문가님. 무당들이 그냥 전부 다 보면 어우 하면서 나오는 말 중에 그냥 네. 흔한 말인데, 예, 진짜로 애 같다. 남편? 본인도 애 같고. 저도요. 쉽게 얘기하면 애 같다는 거 뭐냐면은 이 사람도 웬만한 여자들이 좀잘 컨트롤하고 살기 쉽지 않아요. 완전 외고집 사주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 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요.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남자도 보면 자기 자존심 네. 무지 셀 거예요. 근데 세요. 그걸 갖다가 내 아내, 내 자식한테도 내세우고 살기 때문에 아내 바가지가 굉장히 절감 같았을 거다. 솔직히. 네. 네. 그래서 큰 스님 하나 모시고 살았어. 예. 큰 스님, 예. 큰 자식. 그죠? 뭐 누가? 예. 예. 땡중이. 예. 본인도 사주팔자로 보면은 재주가 많은 사주야. 응? 그래서 예. 뭐 복도 좀 타고난 것도 있고. 근데 내가 내 복을 잘 누리고 살지 못했어요. 아세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제 잘못인가요? 남편 잘못 만난 건가? 응? 뭐 골고루 섞여 있죠. 뭐 남편을 잘못 만났든 잘 만났든 골고루 섞여 있어요. 뭐다 누구 탓할 건 없어. 내 판단의 탓이고 내 선택의 탓인 거지. 근데 그냥 난 둘이서 지금 한 집에 살아요. 네, 같이 살아요. 나는 같이 살겠지. 본인이 또 그거를 놓지 않는 사주니까. 근데 어쨌든 같이 사는 것도 신기하다. 한 이쯤 되면 번은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누가 떨어지는 게 좋다고 해서 이혼을 할수 아, 없다 무당에 떨어지면 싶어서 좋다고 해서? 떨어져라도 있어라. 그래서 제가 지방으로 좀 돌아다니라 그랬어.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했었고. 나이가 있어서 지방 다닐 수 있는 일을 못하니까 같이 있는데, 아, 제가 오죽하면 우리는 3박 4일이야 그랬어요. 3박 4일 만에 한 번씩은 다퉈요. 아유, 그것도 꽤 길게 가네. 3박 4일이면. 아, 예? 미치게. 그래도 지금은 측은지심. 뭐, 다 그래요. 예, 그런 예? 마음으로 그냥 근데 어쨌든 살아요. 한 집에서 살기는 쉽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그래요. 살았다는 것은 정말로 염불하며 살았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보면 이제 둘다 이제 70줄이잖아. 네. 그렇죠? 이제 뭐 사네 안 사네는 이제는 됐고. 그쵸. 예, 여태까지 살아온 거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힘들어. 그냥 포기. 포기인 거야. 아까워서가 아니라 포기한 거지. 네. 예, 지금 못 그때까지 못하는 걸 지금 어떻게 해? 그죠? 그럼. 마음 잡히던데.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문제 삼아서 한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살았냐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아프지나 이제 아, 남편은 말씀은. 혈관 조심해야 됩니다. 혈압 조심해야 돼요. 혈압약을 지금 조금씩 먹어요. 조금씩 먹는 건, 그렇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늦게 먹었다. 그래서 네.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야, 저혈압이야? 고혈압. 고혈압이에요? 네. 그냥 나온 대로 볼게요, 저는. 예, 네네네. 참 왼수겠지만 본인한테는 다 왼수. 남편은 왼수래요. 예, 왼수. 남편들도 마누라가 싫어. 근데 올해가 그러니까는 이제 70 몇이지 남편이? 이제 77된 지요? 77이지. 네. 예. 내년이 지금은 뭐 혈압 좀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이 신랑이 조금 수가 안 좋아요. 내년이면 2022년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지나고 그러니까 양력으로 얘기한 거야. 양력으로. 이제 지금 22년 됐죠. 아, 2, 그러니까 23년. 3년도요? 네. 보통 음력으로 얘기하면 잘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력으로 22년이 됐잖아요. 네. 23년에 이 사람이 수가 좋지 않으니 조금 건강도 잘 챙겨주시고 검진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꼭 건강과 검진뿐만 아니라 그냥 조심시켜줘. 어디 뭐 가고 안 가고 할 때도 항상 다 뭐든지 뭐 예고도 없이 찾아오니까 사고사라는 건 아무 내가 잘해도 뒤에서 박으면 되는 건데 아무튼 수가 안 좋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편이 수가 안 좋다고 그냥 얘기를 지적절히 해줄게요. 할 때는 무당들이 대수대병을 쳐라 이런 말을 할 정도야.
그러니까는 너 남편이 아, 내 남편 지금 건강한데 멀쩡한데 아픈데 없는데 뭐 혈압도 정상인데 할수 있지만 내년에 죽을 수야라고 나는 점사도 있어요. 흔하진 않아도. 그러면 조금 구슬을 좀 막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해운이 해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좋지 않은 그것이 내년 후년 다스려 있어요. 23년, 4년. 24년 다스려 있으니까 또 4년에 9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수를 다 넘어가라고 보통 9수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필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9수 오기 전에 미리 좀 명을 밀고 가. 대수대명을 치고 나중에 설명해달라 설명해줄게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비치고요. 보자. 그래도 본인은 아직까지도 돈이다. 응? 나이를 먹었어도 아직까지도 돈이 쌓이고 싶어. 네?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누구나 다이 그래서 돈 욕심 있지 아유 그 당연하죠. 근데 그렇다고 안 가진 것도 아니야. 않나? 못 가진 것도 아니라고. 현재요. 본인도 어쨌든 뭐 사글세를 받든 월세를 받든 임대를 받든 이자를 내든 하는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개 있어요? 네개 있어요. 많이 있잖아. 그죠? 쬐끄만 거세 개, 조금 하나는 좀 괜찮은 것 하나 이렇게. 그럼 골고루 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사주가 그래도 쇠복은 있다. 초년복도 있고 초년복은 보통 부모복이에요. 부모 덕도 있고 그리고 또그 덕을 근데 잘 본인이 살고 왔으면 잘 됐었는데 그 덕을 잘못 살려왔어. 알겠어요? 시집을 언제 갔어요? 몇 제가 살 때? 29살 때이 남자를 만나갖고 서른에 첫애를 낳았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혼자 산다고 그랬어요. 크게 잘 살지 않았어도 크게 뭐 학교도 못갈 정도도 아니고 그냥 그 나이에 그러니까 나는 시집 갈 돈을 주면 나는 혼자 살수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만나갖고 그냥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살았죠. 애기도 생기고 해봐. 뻔한 스토리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시집 늦게 갔어. 내가 보니까. 늦게 갔어요. 그냥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 장사, 내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주로 갖고 태어났거든. 아니면은 내가 뭘 하나 전문직을 갖다든가, 아트를 한다든가, 꿈이 선명한 무당사주도 있어. 근데 지금 무당은 아니고잉. 제가 저희 엄마가 선생이어서 교육자를 원했어요. 언니도 선생이고 그래서 저를 교대 보내려고 그랬는데 실력이 안 됐고 간호대 보내려고 했는데 또 실력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무슨 지금 얘기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왜 그랬는지 예고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예고는 부모들이 안 보내줘요. 무용하려고? 뭐 하려고? 장구 치고 싶다 그랬어요. 장군하고요, 그치? 예, 무당 무용도 사주도. 아니에요. 장구 친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대뜸 무당년 낼래? 이랬어요. 그 나이에는 그렇잖아요. 장구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서 일본 간다 그랬어요. 저희가 월남 가족이거든요. 이북에 가는 저희 아버지랑 애미나 이 새끼가 기생년 되려고 저런다고 막 그랬어요. 봐봐, 그래갖고 초년복이 좋았구만. 본인 시대에 여자 대학교 보내는 집안이 흔하진 않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천연 부모덕도 있었네.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은 그냥 그게 제 최종 졸업이에요. 대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장구를 배워서 풀고 살았으면 좀더 그냥 지금보단 내가 보기에는 좀더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 행복 지수는 높았을 거고. 어쨌든 뭐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이제 일이고 뭐 흘러가는데 예, 딱 맞잖아. 본인도 전문 예술 아트 거다 아버지가 무당 소리 날 정도로 무당 사주도 있어. 하지만 뭐 무당 안 됐으니까 무당 아니야. 그죠? 예, 꿈도 잘 꾸시고. 하고 뭐 크다르게 문제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보이네. 매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매매? 매매 화곡동 거를 하나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그게 화곡동? 화곡동은 이렇게 연신내 두개 있는 건 많이 올랐어요. 수원에 있는 거 아파트도 많이 올랐어요. 화곡동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잘못 그건 뭔데? 빌라야? 찍었다. 빌라인데 새 건데도 그래요. 새 건물인데도 한 5, 6년밖에 안 됐으니까는 새 거잖아요.
위치도 좋아요. 다 저는 위치 좋은 데만 사놓으니까. 그런데 안 팔려요. 그래서 내가 딴거 나가면 양도세 돈만 괜히 들어가 세금 내니까 돈도 안 돼. 이거는 빨리 팔아버려야지. 그리고 작년부터 내놨는데도 이게 매수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올해 얼마 전에 엊그저께 한 부동산에서 혹시 매수할 생각 있냐 있으면 내가 붙이겠다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때는 게 아니라 이제 화곡동 쪽에도 이제 뭐뭐 뭐 재개발 소리가 그 있었나 봐요. 누구 명의예요? 다제 이름으로 됐고 됐어요. 그러면 올해 한 6월경 네 팔릴 겁니다. 알았죠? 화곡동 거요. 네, 6월경. 아 왜냐면 본인 문서가 매매 운이 이제 들어와. 그런데 네 본인이 사야 사는 것이고 팔아야 파는 거잖아. 근데 네 팔고 싶은 거는 팔릴 거야. 내놓은 지 얼마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매매가 납치했는데 매매는 성사가 된다 하니까 내가 매매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하지만 6월 정도에 매매가 성사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딴 거는 그냥 가져갈까 그러거든요. 연신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빌라들도 엄청 올랐어요. 맞아. 빌라 많이 올랐더라, 이쪽에. 연신내도 GTX가 그냥 다 맞아요. 역세권이고 굉장히 이제 올랐고 가깝게 있으니까. 또 수원도 많이 올랐잖아요. 수원 아파트를 내가 전세를 1억 이상 올리면서 그 1억을 받아갖고 연신내 조그만 빌라를 또산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또 많이 올랐어요. 알았어요. 일단 왜냐면 다 괜찮은 문서야. 다 가고 갈까요? 가져가잉. 그래서 아까 이제 팔고 싶은 문서 그거 있었잖아. 하나. 그것도 뭐 오래 묵은 괜찮겠지만 오래 묵은 문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거래는 이제 6월에 팔릴 겁니다. 하고 보자. 그러면 그두 개, 세 개는 그냥 가져갈까요? 연신내 두 개하고 수원 거는 가져갈까요? 팔지 말고. 아니야, 그건 놔두고 가세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네. 내가 봤던 문서는 바른 문서야. 네. 알았죠? 네네. 그렇다지만 하고도 문서가 그렇게 안 좋게 비치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판다고 하니까 팔릴 거야. 한 6월경. 늦어도 하여튼 6월경 팔릴 겁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저희 제일 궁금한 게 저희 큰아들. 직업이 있어요? 얘가 3D 헤드 내거든요. 친아들 근데 잠깐만 여기 명단 적어준 거 중에서 5월 14일. 81년생? 네네. 지금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얘두 애가 다 1, 2등을 안 놓치고 하고 대학교도 장학금 다니고 막 이랬던 애들인데 작은 놈은 공사로 들어가 잘했는데 얘는 틀었어요. 의사를 보내려고 내가 했는데 중간에 틀어서 3D 주고 왔어. 그러니까는 예술 대학을 간 거지. 그래갖고선 하다가 이제 3D를 하는데 직장을 한 4년 다니다가 이제 아주 큰 기업은 아니지. 그런 거가 큰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역시 짧게 얘기해봐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놀아요. 그래서 그래서 직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결과는 네네. 뭐 자기가 공부를 그래서 잘했든 뭐든 직업이 있어요? 나 물어요. 직업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얘가 쉽지 않아. 언제쯤 쉽지 않아요? 예. 왜냐면 저는 자나깨나 이게 걱정이야. 얘가 사주를 갖다가 활량 사주. 예? 내가 흔히 많이 말하는 땡중 사주. 얘는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네. 계속 공부만 하려고 할 거야. 예? 학기만 따려고 할 거고. 제가 점쟁이다 보니까 이런 사주의 사람들을 많이 접해요. 그래서 50 넘게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아주 미칠라 그래. 미치겠어요, 저 나가서 진짜. 노가다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응? 자기도 내면에 갖고 있는 자존심 굉장히 세요. 예? 그래서 지가 또 잘했잖아, 공부도. 예, 겉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 써먹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탓을 못해. 사람 탓을 하지. 자기 운 탓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탓만 하다가 내가 늙어가. 아마도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다 좋은데 예, 실속이 없다, 이 사주가. 그래서 땡중 사주다. 그래서 빌어먹을 사주.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자기 길을 찾아가라고 좀 빌어줘요. 공을 좀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좀 빌어주면 좀 나을까요? 기자리를 찾아가려고 한, 뭐, 갑자기 확 자리를 찾진 않지만, 서서히 서서히 나아지지. 왜 환경이 변화가 와요. 근데 빌어주다 보면은. 제가 여지껏 초를 안킨 적이 없었거든요. 법당 이제 그 아는 데 정해서 열심히 저도 산에 맨날 이렇게 산에를 다니거든요. 제가 운동을 가서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어요. 초막히지 마시고 이사주한테 알맞는 기물을 하나 선정해서 예? 거기에 맞게 예? 알맞는 기물이라면요? 무당집에 있는 그 도구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 목소리 이제 줄수 있는 기물이 이제 찍어지면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서 예? 예방도 해주고 그냥 초막히고 계속 빌어주는 것도 기도겠지만 이사주에 안 좋은 그 무언가를 기물에 꼭 물이 안 좋은 사주는 옥수수에서 이름을 새기고 물을 뜯는 그릇을 해. 그다음에 뭐가 살이 많은 사주는 칼에다 새기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까지는 안 할게. 왜냐면 이게 말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빌어줘도 조금 세게. 알았죠? 세게 정성껏 비는 건 당연하겠지만 좀 세게 빌어줘서 지식업을 좀 찾아가게끔 지성질을 좀 낮추게끔. 그렇게 있다고 뭐 빈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주변이 변해. 이 사람한테 귀인이 따라. 그리고 나도 아예 나도 쟤처럼만 살면 되지라고 하는 룰도 생겨.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또 머리가 좋으니까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항상 기로야. 모두 도도 아니라고. 알았죠? 그래서 뭐 자식을 봐달라고 쭉 써와가지고 나요 자식까지만 봐줄게요. 둘째는가 보다. 여기는 또 남겨야지. 사주가 또잘 타고났다. 현실성이 있다. 네. 현실성 있고, 근데 큰아들하고 완전 반대. 반대예요. 네. 완전 반대. 실속 있고, 현실적이고, 실속적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까랑 잘 타고 갑니다. 사교도 좋고.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그 앞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괜찮아. 뭐 시기가 때가 있는 거지. 이게 무명생활 10년, 20년 한 가수들도 20년 만에 뜨지 않냐? 이러면서 내가 막 위로는 해주는데요. 속에서는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 말을 못 하겠잖아요. 큰아들 큰아들? 앞에서. 큰아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아주 죽겠어요. 이대로 흘러가면 계속 이대로 흘러가. 지금 나이가 이제는 뭐 어떻게 보니까 아들도 40줄이 넘었잖아. 네. 그죠? 금방 50대요. 그러면 이 50대고 나면 이제는 답이 없어. 50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그래도 찾기에는 늦은 나이가 돼. 그쵸 거기다 그쵸 내가 그냥 탁 치는 대로 하는 사주가 아니잖아. 가리잖아. 예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세게 무당스러운 얘기예요. 네 빌어서 좀 눌러주면 내가 그 지기를 좀 찾아가는데 주변이 서. 그래서 주변을 보고 따라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모든 게 지금 암흑입니다. 빛이 보이질 않았어.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 주변이 들어와야 돼. 귀인이 들어온다. 귀인은 뭐야? 뭐날 도와줘서 귀인이 아니라 날 끌어주는 것도 귀인이고. 그쵸. 그냥 저 사람 하나 딱 보고 내가 TV에서만 딱 봤는데 아나저 사람 좀 살아야지 해도 그게 또 귀인이 될수 있는 거야. 만나지 않았어도 한 그럼요. 것처럼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나한테 빛이 되는 환경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빌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거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야. 좋은 환경들을 불러오라고 빌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에 이렇게 가장은 본인이야. 저예요. 본인이 다 이끌어왔고 남편도 똑똑하고 뭐도 하고 다 좋지만 어쨌든 본인이 모든 게다 본인에서 들어왔다. 네. 알아요? 네, 제가 다 본인도 해요. 사업을 하면은 제대로 하면은 크게 해오면은 이제 회장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예? 까딱하면 무당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관상도 갖고 있다. 예? 촉도 갖고 있고. 네. 그런데 내가 내 촉을 갖다가 펼친 시기가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본인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이 집은. 진짜 꾸역꾸역 내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맞아요. 꾸역꾸역. 아우, 진짜, 진짜. 앞으로도 내가 보기에는 아직 나이가 그래도 이제 신라이지만 한 10년은 꾸역꾸역 자식들 챙겨가면서 살것 같아. 큰 자식, 큰 자식이죠? 네, 다른 데는 다 선생님 말씀대로. 괜찮습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선생님, 한 가지만 쫙 여쭤볼게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은, 서포트해주는 마누라라도 좀 이렇게 단단한 애가 들어와야 되는데 팔자에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요? 네. 쉽게 얘기해줄게요. 만나는 여자가 있어서 내 차와 엮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지금 얘하고 살고 혼인신고 다 하고 살거든요.
그럼 얘랑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날 수 있고 애는 그리고 그래서 팔자에 나를 이렇게 본인처럼 보필해줄 게 없어. 아니, 우리 나중에 남편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라도 있어야지. 지지고 볶아도 그래도 받쳐줄 수 있는. 외로운 사주예요. 자식 낳았어요? 아니요, 지금 낳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나라 그랬거든요. 제가 올해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나라. 그 애가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내 아내 자리도 항상 약하고, 응? 그래서 있다가도 찢어지면 없는 거잖아. 없는 거죠. 그죠? 또 자식을 낳으면 뭐 자식 낳는다고 안 헤어집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그치.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애가 맞아요. 다가 아니야.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문제야. 와이프, 그 며느리가 애를 안 낳으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낳으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능력 뭐 때문에. 능력을 떠나서 이 사람의 자태지, 뭐든 지금, 사회자에 있는. 뭘 믿고 애를 낳아. 요즘 결혼했다고 해서 다내 남자, 내 남편 아니에요. 그런가 알죠? 보더라고. 네네.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잘 살고 뭐 한다고 해서도 그게 또 아니야. 그래서 지금 옆에 있지만 그것도 내 마누라인가. 미치는 게 그래요. 우리 애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 그럼 여자애도 같은 생각을 할수 있겠네, 많은. 그렇죠. 왜냐면 항상 교류가 돼요. 상대적인 얘기는 그치? 맞아요. 내가 너를 별로라고 생각하면 얘도 언젠가 애가 나를 별로 생각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준비를 해. 뭔지 알죠? 난 얘가 좋아도 항상 불안하고 준비를 해. 그 준비하는 게 서로가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딱 그냥 비치는 게 그래요. 결혼 10번 해도 내 마누라 찾기 쉽지가 않아. 한번 내 마누라 뭐,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서는 내 자식이니까 먹여 살려주고 그냥 죽을 때까지 본인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네네네. 예, 이쁘면 한 10배 더 이쁜 척. 예,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예, 해주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여자. 요즘엔 그런 여자가 쉽지가 않은데, 이사주가 또 그런 여자 만나기엔 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언제 뜰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게 빌어가라고. 예, 그래야 뭔가 중요한 건이 사람이 길을 찾아야 돼.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되는 일 없으니까 다 이쁘겠어요. 또 그런 그래도 사람을 그치. 보면은 마누라는 좋겠어. 그쵸? 그래서 내가 보기엔 가정도 쉽지 않다요. 아,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우리 아들 풀리는 문제 때문에 또 걱정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그 애도 지금은 좋아,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하지만 갈수록 허위감이 느껴지면 언젠간 가겠지? 이런 생각도 사주가 여자 들어서. 자리가 마누라 자리가 굉장히 약해요. 없다고 볼수 정도 약한데 지금 결혼을 했잖아. 어쨌든 그래서 항상 약하다. 그래서 좀이 자식은 빌어가라. 아까 했던 거예요. 좀 그러니까 세게 아까 빌어가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가 물인지 금인지 쇠인지 거기에 맞는 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그렇죠. 이제 기도를 해보면 나와요. 해보면은 이제 알수 있다는 거죠.